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범제 54회차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요, 유해지는, 출생공양지는, 정식지는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의 집 404페이지 운심공양지는과 예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운심공양진언이라는 것은 사모님들께 스스로 공양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니는 건데요. 이제 법상에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왔어요. 딱 봤어요. 부처님과 제자. 야, 음식 많이 했네. 엄청 맛있어 보이네. 아, 저런 참 신기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사모님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공양이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운심 공양 지는 원자향 공편 법계 보공 무진 삼보해 자비 수공 증선근 영법 주세 보불운 양기로 이 공양이 혼법계에 두루하여 다함없는 삼보님의 만족하신 공양 되고 자비로서 받는 공양 선근들이 늘어 나며 바른 진리 오래도록 부처 은혜 갚으리. 남막살바다타 이제 방미세바 목예배약살바다카 모나 이제 바라 해만몸마하나카 사바하 일체번뇌 소멸하고 걸림 없는 자유자재 바른 진리 터득 하신 일체 모든 깨달으신 분들의 가르침에 귀하며 반드시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다시 한번 일체 번뇌를 소멸하고 걸림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의 가르침에 따라 원만한 깨달음을 얻겠노라 라고 다짐을 하는 내용이지요. 부처님께서는요, 일체 중생은 모두 자신의 욕심으로 업을 지어서 생사의 바다에 빠져 나오려고는 하지만 오히려 더욱 빠져들고 있나니 이것은 성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셨고요. 달마대사께서는요,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마음이 있는 것은 모두 부처님이 계신다. 자신의 마음이 부처이니 마땅히 불상에 예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만일 어떠한 형상을 취하게 되면 그것은 즉시 마귀에 포섭되는 것이니 모두가 삿된 도에 떨어지는 것이니라 하셨죠. 다음은 예참인데요. 예참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예배를 올리는 것이지요. 지심정 내 공양 삼계도사 사생자보 샤원사서가니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삼계의 중생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생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에 이르고 누구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나에 이르기까지 근본된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공양 올리입니다. 지심정래 공양 시방삼세 제망차리
상조일체히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시방세계 재석천의 궁전을 덮고 있는 그물처럼 많고 바다같이 넓은 세계 양상 계시는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께 공야하 여기까지가요. 이제 불법승 3보 가운데 불보의 공양을 올리는 것이고요. 이제 법보로 들어가면은요. 지심정래 공양 시방삼세 제망차리 상조일체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시방 삼세제석천의 궁전을 덮고 있는 그물처럼 많고 바다같이 넓은 세계에 항상 계시는 일체의 모든 가르침에 공야하옵니다. 이 부분은 바로 가르침에 공양을 올리는 것이죠. 자, 범보 지불급이요 소위 휴집상인이라나 범부들은 지혜가 부족한 연고로 형상에 집착하느니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 천일교도 천일법문 제54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